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고1 학생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마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일 수도 있어요. 3월 모의고사를 안 봤으면 첫 모의고사였겠죠. 그리고 3월은 봤지만 6월은 또 안 본 학생들도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국 단위로 본 게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열심히 또 봤으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네요. 이 모의고사를 이제 치렀으니까 이 모의고사가 어땠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이제 총평을 좀 할 거고요. 이 총평을 지금 내신 때문에 바빠서 못 듣더라도 꼭 반드시 내신 이후라도 꼭 듣고서 내가 앞으로 모의고사의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꼭 세워야지만 앞으로의 모의고사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난이도를 좀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사실 시험 문제를 보고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시험이 생각보다는 평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막 등급이 높게 형성된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 그리고 오답률 베스트를 보니까 의외로 이건 어려웠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이라 학생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이런 스타일은 학생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문제들, 좀 아쉬운 문제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챙겼으면 그래도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등급컷이 형성된 게 선생님의 기대치에는 뭐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쉬웠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을 좀 이야기하고요. 봅시다. 시험 범위가 방정식과 부등식까지였죠.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다 보니까 범위가 꽤 짧은 편이에요. 전범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학상 전범위도 아닌 게 되니까 좀 짧았어. 이 짧은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다 보니 비슷한 아이디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익숙한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했고 점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항들이 되게 내신스러운 문항이 많이 출제됐어요. 내신스러운 문항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들을 접한, 6월 모의고사를 접한 시기가 중간고사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조금 조금씩 준비를 했으면, 복습 위주로 했으면 꽤 괜찮은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신스러운 문항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1등급 2등급, 1, 2등급의 그 점수대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킬러에 대한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근데 6월 모의고사의 특징이 그래.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의고사를 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갑자기 올려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천천히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번대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21, 29, 30이 보편적으로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번호대예요. 근데 그 번호대에 나오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쉬웠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디서 봤을 법한 아이디어여서 그랬다. 공부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돼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엔 되게 익숙한 것들이 또 출제되었네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다면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 바람은 몰랐던 학생들은 반드시 그 아이디어를 꼭 공부해둬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수학원, 수학2, 미적분 등등등을 배우면 이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들이 꾸준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고2, 고3 내신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봅시다. 우리 등급컷을 한번 봐보면 1등급이 88로 구성되어 있고요. 2등급이 76이에요. 88이라는 얘기는 4점짜리 몇 개야? 4점짜리 3개를 틀렸다는 얘기거든? 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래서 1등급은 뭐 88로 형성되면 그래도 괜찮은 시험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88, 뭐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선생님은 이게 92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건데 88이더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 격차가 12점이다. 12점이라는 얘기는 4점짜리를 3개 더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려웠던, 나름대로 어려웠던 세 개 이후에
세 개의 4점짜리를 더 틀렸다? 틀릴 만한 게 있었을까? 주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 우리 조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어려운 그 세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생각이었어. 이 격차가 꽤 낮다는 거지 생각보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물론 그 밑에 있는 수학을 조금 더 어려워하고 아직 수학적 사고력이 안 쌓인 학생들에게는 뭐 다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이따가 찝어주는 문항들 이외에는 꼭 반드시 공부하면서 사고력을 끌어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일지라도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대충대충 공부하지 말고 어떤 스타일이 나왔고 3점은 어떻게 맞춰야 되고 4점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오답률을 한번 볼게요. 오답률 베스트 문항들. 30번 나머지 정리가 출제됐고요. 29번 새로운 함수의 정의 그리고 교점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인데 28번이 선생님 오답률에 들어가 있는 게 꽤 놀랬어요. 이게 좀 의문이었어. 이거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답률이 그렇게 높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조금 다소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었고요. 나머지 번호대들이 있어요. 나머지 번호대들. 의외로 21번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함수에 대한 영역이 그렇게 막 거부감을 일으키진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이거 도형이죠. 도형. 도형에 관련된 문항이었기 때문에 도형은 항상 오답률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 27번도 의문이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의문이었어. 선생님은 왜 틀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풀어봐서 내가 왜 틀렸었지 그렇게 한번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30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30번 나머지 정리의 아이디어. 이 나머지 정리 아이디어가 정말 내신스러운 문제였어. 내신스러운 문제란 무슨 뜻이냐면 내신을 조금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은 오메가에 대한 나머지 정리에 대한 그 테크닉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럼 그게 걔가 0 되는 그 오메가를 대입하면서 뭐 식을 전개해 나가는 이런 테크니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 내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0번은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는 거지.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어차피 다음 30번 때는 원의 방정식이나 이차함수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정리 쪽은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없어질 거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로 없어질 거니까 그다지 크게 의미를 두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29번은 무조건 중요. 이게 너무 전형적이야. 새로운 함수를 딱 정의하고서 그 새로운 함수를 분석해야 돼. 대신에 내가 볼 새로운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그릴까, 그리고서 그 함수에 대한 파악이 끝났으면 다른 짓을 하는 거거든. 이 다른 짓이 지금은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선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직선과의 교점. 이 교점 스토리도 되게 많이 나오죠. 언제가 기준 포인트야? 항상 접할 때와 특정한 점을 지날 때. 이게 2학년, 3학년한테 그냥 이런 식을 갖다 주면 또 나왔어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내신을 공부하면서 이런 스타일을 많이 경험했다면 정말 익숙하게 풀었을 건데 내신을 공부하면서 저런 조금 어려운 스타일을 공부 많이 안 했으면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생소해지면 안 된다. 앞으로는 너무 많이 나올 스타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함수를 지금 2차 함수 가지고 정의했지만 나중에는 3차 함수, 나중에 다른 함수, 무슨 함수랑 결합해서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야. 그리고서 뒤에 하는 짓이 꼭 교점 개수는 정말 2학년, 3학년 내신의 단골 문제 중에 하나고요. 모의고사에 정말 많고요. 요 짓을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교점 말고 다른 식으로. 뭐 미분 가능성, 연속성 등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9번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문항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꼭 알아야 되고. 지금은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인정. 29번은 진짜 의문이었어. 단순 식 정리하고 진짜 말 그대로 식 정리한 다음에 대입인데 대입이란 생각은 자연수와 정수 조건 때문에 그래. 요게 2학년 되면 지수로그 쪽으로 가시면요. 수원의 지수로그 쪽 가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식을 정리하는데 지수로그에 대한 식을 정리하고 대입하면서 추론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연수 정수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대입을 하겠다는 생각도 꼭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았으면은 뭐 그렇다 쳐요.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틀리지 않았어야 되는 문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꼭 이런 대입에 대한 스타일도 대입에 대한 스타일도 알아두시긴 해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 그 다음 27번. 이거 진짜 내신스러운 거거든. 이거 완전 내신스러운 건데. 진짜 내신스러운 거야. 이거 비슷한 내신도 있어. 아, 비슷한 모의고사 기출도 있는데 그게 워낙 유명해서 내신에도 잘 나와서 꼭 공부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있어. 거듭제곱해서 최소 공배수일 때 똑같아지는 그거. 아우 이렇게 말해서 아나? 이렇게 말해서 딱 아우 선생님 그거 알아요. 이래야 공부 열심히 한 건데. 에? 어쨌든 내신스러운 문제여서 이걸 왜 틀렸나 하는 사실 의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단어는 아니니까. 도형은 있잖아. 얘들아, 도형은 나오면 도형 문제 나오면 반드시 다시 푸세요. 그리고 정리해두세요. 알겠죠? 도형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계속 오답률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오답률 베스트 안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 계속 고3 때까지 계속 도형은 나오니까 그 도형에 대해서 이등변이 나오면 내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에 왜 이런 보조선의 생각을 못했는지 왜 이등변 삼각형의 이성질을 내가 쓸 생각을 못했는지 정 N각형이 나왔을 때 내가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왜 안 구했는지 그런 거 반성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꼭 빈종이에다 크게 그려가면서 도형 못하면 크게 그려가면서 꼭 그리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도형은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풀어가면서. 21번은 그래도 꽤 많이 맞췄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는 21번의 난이도 이차함수 계열이 나온다면 이차함수 계열의 난이도는 높아질 겁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거니까 난이도가 높아질 걸 대비해서 공부해 두셔야 되겠죠. 너무 조건이 가나 조건이 그냥 딱 대놓고 우리 이차함수를 분리시켜서 인수를 분리시켜서 fx가 누구를 갖는지 누굴 근으로 갖는지도 명시했기 때문에 케이스가 그다지 많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것 같아. 하지만 앞으로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그런 류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이차함수 그래프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차함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공부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학습 방향성을 조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봐야 할 문항, 꼭 다시 봐야 할 문항을 체크해 주세요. 20번 이차함수죠. 그리고 20번 도형 문제. 네, 선생님 말했어.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정리해둬야 된다고. 21번은 이차함수, 29번도 함수와 교점. 너무 전형적인 문제라 그랬고,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꼭 한번 다시 푸셔야 돼요. 다시 풀고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름방학 때. 우리 여름방학 때 있잖아. 수학화를 공부하겠죠? 뭐 선행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미 공부해서 조금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미 다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면서 수학1의 진도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이제 등급마다 다를 텐데 어쨌든 수학화 공부하면서 요거 여기 있잖아. 꼭 반드시 심화적으로 공부해요. 복습하란 얘기야. 제발 시간 내서 모의고사 문항 웬만하면 모의고사 기출이나 조금 어려운 문제집 있죠. 심화 문제집 으로 다시 푸세요. 다시 공부하면서 내가 사고력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 왜냐? 나중에는 2차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로 바뀌고 아이디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학1, 수학2 되면 이차함수 안 나올 것 같아? 계속 나와. 계속 나오고 특히 근해분리라는 곳이 있어요. 근해분리. 우리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 여기 부분 있죠? 근해분리, 근해위치. 여기랑 부등식까지. 이거 부등식도 포함이에요. 2차 부등식. 여기 이론은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신을 공부하면 그냥 문제에서 주잖아. 두근이 어디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조건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죠. 누구 대입하고 누구 대입하면 뭐 양수다 음수다. 근데 그걸 나중 되면은 뭔가 풀다가 이차함수 나왔어. 근데 이차함수의 근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게 내 눈에 보여. 문제에서 여기 있을 때라고 안 주고 내 눈에 그게 보여.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판단이 되어서 그 수식을 써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이 고1이란 말이야. 다 여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 2학년 가서도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들을 꼭 복습해 두시고
3등급 정도. 1, 2등급은 무조건 해야 돼요, 얘들아. 1, 2등급은 무조건 하시고, 무조건. 3등급 학생들은 요 심화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심화 문제집 파는 게. 그러면 조금 양을 줄이시더라도, 한 하루에 다섯 문제, 하루에 세 문제라도 도전해보고, 이 도전에서 꼭 3, 4등급 애들 혹은 그 밑에 등급은 뭐 5등급 이하는 사실 할 필요가 없겠죠. 5등급 이하는 다시 한번 그냥 여기 부분을 개념적인 거 정리하고 이 정도면 돼요. 알겠죠? 근데 조금 이제 3, 4등급 애들 아, 이 등급대가 조금 애매해요.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냥 문제 보다가 모르겠네 답지 보고 끝. 어? 알 것 같은데? 답지 봐도 몰라. 근데 대충 읽고 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최악의 태도거든. 그러지 말고 공부하면서 내가 몰라.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을 가세요. 꼭.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해서 내가 어디를 잘못 생각하고 어디 개념이 부족한지 진단을 받으셔서 공부해 두셔야 된다는 소리야. 한 문제를 공부하더라도, 한 문제를 공부하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 안에 어떤 개념들이 녹아져 있으며 내가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사고력을 꼭 키워가야 돼.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1, 2등급 애들은 뭐 알 겁니다. 모의고사 다시 한번 내신에서 분명히 공부했을 겁니다. 내신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조금 높은 난이도들 도전해보면서 꼭 그 주에 틀렸으면 다시 한번 더 풀어가세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 부분은. 알겠죠? 그래서 방학 때 자기만의 개수를 정하고 개수에 연연하지 마. 개수를 연연하지 말고 자기 능력에 맞게 3개, 5개, 10개 등등등 정하셔서 꾸준하게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9월 모의고사 대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월도 어차피 9월 1일인가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9월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원이란 파트가 들어갈 거고요. 원이 어렵게 나올 거고 역시 2차 함수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서 공부해 두시고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전주나 그 전전주에 모의고사 풀이 한 번 더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원은 어차피 내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의고사 문항들을 꼭 반드시 공부해 두세요. 원에 관련된 혹은 그 내신 지금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유명한 문제들을 꼭 공부해 두세요. 알겠죠? 물론 또 5등급, 6등급 학생들은 기본 문제랑 익숙한 문제들 이런 걸 반복하면서 내가 조금 더 수학과 친해지는 노력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그 이후의 등급 애들, 그 이후의 방향성, 그 다른 등급들은 반드시 내신 때는 모의고사 필수야, 얘들아, 고등학교는.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돼요. 기본 문제 익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면서 자기가 능력 좋으면 이제 거의 심화 문제집까지 같이 병행하시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게 돼요, 나중 되면. 그러면 다른 문제집도 풀어볼까? 이렇게 다른 문제집 풀어볼까? 이렇게 돼요. 그게 안 되면 나는 한 문제집만이라도 더 봐야 되겠다. 이게 판단이 된단 말이야. 그 판단이 있으려면 자기가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서 원은 어차피 어렵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원의 성질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긴 할 거지만 그래도 9월 모의고사와 내신을 위해서 원을 조금 더 공부해둡시다. 네,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총평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써놨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누군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게 되겠냐?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막 이렇게 혹은 내 자신에게 난 안 되는 것 같아. 특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 요새. 괜찮아요. 고등학교 1학년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고등학교 된 지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난 중학교 때 잘했는데 멍청한 건가?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아니, 할 수 있어요. 아직 고등학교에 익숙하지 않은 거고 공부 방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그래. 수학은 공부 방법 익히고 꾸준히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거든 사실. 질문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틀리더라도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틀리는 버릇도 있어야 돼. 틀려보면서 틀려본 학생들이 더 많이 공부하면서 생각이 쌓여가는 거야. 그런 걸 쌓아가는 즐거움에 누군가는 혹은 내 자신에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해냈을 때 진짜 멋있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들도 잘 준비해서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기말고사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일단 기말고사 시험부터 또 잘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